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의 예상 진로 관련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호 태풍간의 소식입니다. 제7호 태풍간이 일본 중서부를 광복절에 강타하며 태풍 영향권에 든 간사이 지방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그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도 피해 집계 상황이 보고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오카야마현과 도토리현 도토리시에는 24시간 동안 500 넘는 비가 쏟아졌으며, 이는 평년 8월 한달 강수량의 2.5배에 달하는 폭우이며, 이러한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도토리현에는 호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가 발령됐고, 도토리현 내 구라이시시 주민 4만 명을 대상으로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7호 태풍간은 현재 동해상을 지나가고 있으며, 내일 17일 목요일 오후 3시 일본 홋카이도 섬 삿포로 북서쪽 약 29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을 계속해 사할린섬 남부를 지나가게 되고, 사할린섬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18일 오전 3시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호 태풍 도라는 8월 15일 괌 먼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되며 소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호 태풍 사울라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에 따르면 8월 23일 수요일 저녁 11시경에 9호 태풍 사울라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를 관통해 지나가고, 그 후 제주도 방향으로 북상하던 9호 태풍 사울라는 8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경부터 방향을 전향하여 제주도 인근을 지나쳐서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8월 2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99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기상청의 9호 태풍 사울라 관련 예상 진로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는 일본 이즈제도 인근에서 8월 26일 토요일 오전에 일본 도카라 열도 근해로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을 미국 기상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예보 모델들의 예측 시뮬레이션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므로 24시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